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 이제 싱크대 둘러왔는데요. 오후에 이제 고압수책이 있고, 여기 입구에, 아파트 입구에 들어오기 전에, 뒤에서 이제 좌측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 분이 전화를 하셨네요. 하수구 전문 업체냐. 그래서, 네. 그랬더니, 뒤에서 차를 보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 전화번호 저장하려고 전화를 했대요. 네. 네,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가, 눈에 띄게 확 들어오면, 네. 일단은 쟤는 이제 고압수축기가 노출이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와요. 예. 여기는 관관입니다. 관관. 여기는 관관이에요. 하수구가.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 걸려요. 욕실 하수구도. 싱크대로 치면 욕실도 잘 막히는 데입니다. 잘 막혀요. 예. 일단은 작업은 코뿔소로만 일단은 넣어볼 거예요. 넣어서 머리카락 일부를 감아서 빼내고, 아마 머리카락이 나올 겁니다. 머리카락이 나올 거고, 여기는 뭐안 봐도 비디오 별관이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아니,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강아지 있구나. 여기죠? 아, 여기에? 예, 알겠습니다. 뭐 해보신다고 뭐 넣어보셨나 보네? 딱 느낌이 박스리 골프 칠때 느낌이네. 딱 양말 딱 갖고 시작하는 게.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넣어보신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뭐 힘도 없지 뭐 이거 흐리멍텅해가지고. 원래 욕조 있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예, 그죠? 없애신 거죠? 예. 쟤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짓는 건데. 그리고 빼고요, 이제. 쫙 나가죠? 일부 빼고. 으흐, 딱. 머리카락이 없네. 네, 여기가 왜냐면 관관이라서 관이 이제 우리 동백경화처럼 이렇게 이제 안에가 부풀려 있어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이제. 이거는 이미 공용관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지금 들어간 거는 들어갔고 거기까지 이제 머리카락이 없고. 이제는 관 안에 조금 세척해 드릴 거예요. 이제 관에 이제 녹슬러지가 계속 부풀어 있어서 그 머리카락 같은 게 못 내려가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예, 그거를 조금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제 그 작업을 지금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아저씨가 빼주는 거 보니까 네. 그
시멘트 같은 거에 실 같은 거 이렇게 묶여서 하얗게 껴나오더라고요. 밀가루 같은 게. 석회고요. 잘 내려가나 이제. 잘 내려갑니다. 이제 환장하게. 아, 이거 어떻게 내려가라고. 그 양말이랑 실어야겠다. 왜 점검 중이지? 어차피 내시경으로 확인은 됩니다. 예, 근데 그게 변기 문제가 아니고 배관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변기 문제인지는 저희가 내시경으로 확인은 하고 작업은 해요. 뭐가 들어가 있으면 뭐 뺀다든지 아니면 뭐 변기를 뜯어야 할 상황이면 뜯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건 어차피 내시경을 먼저 봐야 돼요. 네네. 왜 점검 중이지? 아, 환장하겠네. 이게 아, 나 환장하겠네. 뭐 걸어 내려가야 돼? 왜 안 내려와? 아씨, 아 돌겠다 진짜. 이럴 때 또 석쇠기 갖고 온 게 후회가 되네. 아니, 아 왜 안 되냐고 왜? 아 어떻게 갖고 내려가냐고. 아 돌겠네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우 이럴 때 어깨 베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1, 2층이지. 아이고, 돌겠다, 내가. 아이고, 씨. 아니. 와,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내비. 아, 왜 합격돼? 다행인 게, 뚫고 나서, 엘리베이터 고장나 다행이네. 아, 담배를 이렇게 계단에서 피우시는. 아직 10층이야. 아, 지금도 안 내려오나? 아, 참. 아, 엘리베이터 왜 고장난 거야? 안녕하세요. 어, 어깨 아파. 다 왔다.
가능한 계단을 이용하지 말라잖아. 계단을 이용했는데.